안녕하세요. 심리 측정 및 평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 측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리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MBTI가 바로 성격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MBTI면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아, 사람이 외향과 내향, 그리고 직관과 그다음 감각, 그다음에 아니면은 thinking과 F, 그러니까 사고와 feeling, 감정, 마지막에 판단과 인식 등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평가하더라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그러면 이 성격 평가 외에도 다른 것들이 심리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다 보면 사람의 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이 뇌에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인식, 인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자, 이 인지를 자세히 파보다 보면은 또 무엇이 있죠?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 검사도 심리 검사의 측정과 평가에 해당되게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MBTI와 우리 지능 검사를 예를 한번 들어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 목차를 보시면요. 심리 측정의 기본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 개념은 첫 번째, 검사, 어떤 검사들이 있냐, 그리고 이 검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그 다음에 측정. 너는 지능이 100이야, 105야, 110이야, 아니면 95야, 라고 하면서 측정을 하겠죠? 그 다음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지능이 70 이하가 나오게 되면, 지적장애로 장애인 등급을 받게 되죠. 또 지능이 145나 15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뭐 멘사라는 그런 회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검사, 측정, 평가의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표준화 검사의 개념과 규준이 있는데요. 표준화 검사는 또 어떤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냐면 수능을 들수 있습니다. 자, 수능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한 학업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되겠는데요. 이 표준화 검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당해야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표준화 검사라고 하죠. 그다음 통계. 이제 이런 점수들이 나오게 되죠. IQ가 100이다. 수능 점수가 얼마다라고 했을 때이 점수를 내는 것들은 내가 받은 점수의 통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통해서 내가 남보다 더 어떤 것은 점수가 높다, 어떤 것은 점수가 낮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통계에는 내가 누구보다 점수를 많이 얻었더라면 평균보다 위에 올라갈 거고요. 내가 보통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면 평균이라는 점수보다 좀 낮은 단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의 기초들을 배우게 되실 것이고요. 그다음 측정의 신뢰도, 그다음에 측정의 타당도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중요한 검사의 양대 산맥으로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지금 말고 수업 때좀더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검사의 선정과 시행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업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나의 성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가 선생님, 제가 만약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지능이 아니라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체능으로 빠져볼게요. 저의 지능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친구를 지능 검사를 좀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고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친구들한테 성격에 대해서 많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 성격에 어떤 점이 단점이 있고 또 제가 친구들이랑 잘 사귀려면 어떤 점이 장점이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친구는 성격 검사에 대해서 좀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예시 들었지만 MBTI 성격 검사 제가 대표적인 예시 들었죠. 그다음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내담자가 왔을 때 어떤 검사를 이 내담자한테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까라는 것이 바로 이 검사의 선정과 시행의 중요점이 되겠죠. 자, 검사의 종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검사 선정 시행 결과 시 고려사항, 예를 들어서 이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뭐 언어 이해 지능은 어느 정도가 되고요. 시 공간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요. 처리 속도는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들은 사람이 시 공간적인 능력은 나도 알 것 같은데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고려사항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이제 윤리적 문제들이 있는데 뭐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면 뭐 이 내담자와 내가 그냥 내담자의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자주 가는 제품을 파는 곳의 주인이다. 그래서 뭐 할인을 많이 받으려고 상담을 더 잘해준다. 이런 것들은 이중적인 관계로 윤리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지적 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아까 제가 요 표현했죠. 인지적 검사,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능, 뇌는 아무래도 좀 지능을 좀 더 많이 관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능 검사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취도 검사입니다. 성취도 검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유럽과 미국과 뭐 우리나라와 아시아와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IQ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IQ가 빅3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 높다고 하더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청소년의 IQ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빅3 안으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취도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각 나라의 예를 들어서 약 15세 아니면 17세로 정해놓고요. 그 15세, 17세의 청소년들이 그때 당시에 배우는 공부의 학업 수준을 각 나라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측정을 해서 어느 지역은 좀 더 뭐 수리와 언어 영역이 좀 더 높다, 아니면 어느 지역은 뭐 시공간적인 능력이 더 높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취도 검사는 학교 공부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정의적 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의적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심성, 그러니까 뭔가 인지가 아니고요. 뭔가 내가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 정의적 검사에는 마음을 평가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첫 번째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라는 이름보다는 MMPI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MMPI 검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검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 기타 성격 검사에는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에 맨 먼저 예를 들었던 MBTI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PAI, 그러니까 P는 Personality, A는 Assessment, 측정을 하는 것이죠. I는 Inventory, 검사라고 해서 MMPI가 아닌 다음으로 많이 쓰는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검사, PAI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6PF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P 역시 Personality의 P가 되겠고요. F는 Factor라는 요인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가지 Personality Factor, 성격 요인을 알아본다고 해서 16PF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오 검사라고 해서 NEO 검사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다섯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빅5를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네오 검사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애니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적성 검사인데요. 적성 검사는 이런 겁니다. 제가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싶은데 얼만큼 손기술이 좋냐. 손기술이 뭐 약간 뭐 섬세하게 머리카락을 만질 수 있어야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뭔가
물건을 손으로 주물러서 모양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모양 만드는 감각이 어느 정도이냐? 아니면 내가 타자를 치는 사람인데, 이 타자를 얼만큼 오타 없이 빨리 칠수 있냐? 이런 것들에 직업과 관련된 어떤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가 적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사 검사가 나오는데요. 투사 검사, 우리 많이 알고 있죠? HTP라고 해서 하우스 T는 트리, P는 person이죠. 그래서 집과 나무와 사람을 그리는 검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검사고요. 자, 이게 바로 투사 검사의 대표적인 검사가 HTP가 되겠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에는 문장 완성 검사가 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나는 어릴 때 뾰로로로롱 그러면 나는 어릴 때 놀림을 많이 받았다. 나는 어릴 때 친구들이 많이 없었다. 뒤에 문장을 완성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로샤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샤 검사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자, 이 그림을 좀더 확대하자면 이런 그림도 나타나고요. 또 이런 그림도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그림도 나타나죠. 컬러도 있습니다. 요런 그림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여기에 잉크를 찍고 이렇게 접었다 피면 똑같은 그림이 반복돼서 나타나죠. 바로 이게 로샤 검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주제 통각 검사입니다. 자, 주제 통각 검사 또 역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는 이 바이올린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소년의 그림이죠. 자, 두 번째로 유명한 그림은 한 노파가 여성분 뒤에서 뭐라고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잘 보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 검색창에 TAT 검사라고 치시고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러한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좀더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그림을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TAT 검사가 되겠죠. 주제 통각 검사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벤더 게슈탈트 검사가 되겠는데요. 게슈탈트라는 것의 의미는 전체성이라는 독일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 게슈탈트는 벤더라는 사람이 만든 이 전체성 그림을 그리는데 약간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그리도록 하는 검사가 되겠죠. 자, 이 그림은 왜 만들어졌냐면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따라 보고 그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것을 착안해서 만든 검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신경심리 검사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에는 그때 만들어졌을 때보다 뇌를 좀더 많이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의 심리를 보는 검사로 바뀌어져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이 그림은 의미한 게 뭔가? 아니면 지능 검사에서 이 점수, 이 영역에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심리 검사의 측정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 수업 시간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